자, 계속해서 현일중학교 시사박 중1 6과 대아파트 뭐 의사소통 기능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스입니다. 보통 두 가지 정도씩 간다 했죠? 대화파트 두 가지 중요한 거하고 문법파트 중요한 거두 가지 하는데, 먼저 대화파트에서는 첫 번째 비교학입니다. 그러면서 대표 예문으로서는 You are slower than me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뭐 시제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were가 사용됐으니까 과거 시제죠. 네가 느렸어. 더 느렸었다 해야 되겠죠. 오케이. 느린이란 단어에 slow가 있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우리 원급이라고 그러죠. 원급은 어떤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비교급은 우리말 의미로 더 어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가장 어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 slow 느린인데 더 느린 하고 싶으면 더 slower가 되겠죠. er 붙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떤, 가장 느린 하면 slowest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먼저 볼까요? 두 번째는 능력 여부네요. 능력 여부. 묻는 거니까 뭐 여부를 상대방, 영어로 하면 you겠죠. 상대방 you에게 뭐뭐 할수 있냐고 묻는 거니까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대표 예문으로서는 Can you speed up? 너 속도 좀 높일 수 있겠냐? 이러고 있죠. Speed up. 우리 단어 앞에서 단어할 때 씁니다. 속도를 높이다인데 can 높이다이고 스피드가 하다시니까 can you 뒤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할수 있냐고 묻는 거죠. 오케이. 자, 첫 번째 게 조금 더 설명할 게 많겠네요. 첫 번째 거는 설명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해. 기본 지식. 우리가 근데 이 기본 지식은 선생님이 뭐예요? 그래머 탑 말한다. 뭐였어? 우리 교재. 문법 교재에서 다 같이 기본 문법 수업 같이 할때 했던 거기에서 비교 뭐 우리가 형용사 부사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잠깐 되돌아보면 형용사와 부사 했고 그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가지고 비교 표현도 했었어. 비교 표현. 그거는 뭐더 어떤이나 더 어찌 뭐더 빠른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이제 기본 지식 중에서 우리가 비교급을 어떤 애들은 er을 붙이고 어떤 애들은 more famous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다룰 게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선생님이 교재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문법 교재에서 이미 쭉 많은 걸 다뤘고 여기서는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제두 개의 성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급, 뭐 다른 말로 하면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비교 표현을 할수 있, 지금 이제 이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비교 표현을 할때쓸수 있는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형용사와 부사만이 더 어떤, 더 어찌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급을 사용해서 너보다 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네. 너보다 더 키가 크다. 뭐 나는 너보다 더 키가 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뭐 너보다 더 키가 큰 하고 싶으면 뭐 우리가 했던 taller than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taller than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단어에 따라서 비교급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어떤 애들은 er 붙이고 톨러 같은 애들이죠. 어떤 애들은 앞에다가 more 이런 거 붙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어지죠. 대부분의 경우에 키 큰이라는 톨이 있었다면 더키큰 하고 싶으면 톨러 되고 그다음에 뭐 뜨거운 hot 이런 경우에 자모자로 끝났죠. 그런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 붙이고 이런 규칙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e로 끝나는 경우에 뭐 r만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 easy 같은 거 이런 것도 했었죠. 쉬운이라는 easy 같은 경우에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한다든지 easier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은 ER 붙이고, 그 다음에 3음절 이상에, 뭐, 이렇게 famous 같은 거 얘기하네요. famous 같은 경우에 more famous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am taller. 내가 더 키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죠. than you. 너보다. 그 다음에 than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than하고 스펠링 비교해서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THEN이 써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math is more difficult. 수학이 더 어렵다고 하고 있네요. than science. 과학보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비교하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tall, 키 크니 원급이었는데 taller 하면 더키 크니고요. difficult, 어려운이었는데 더 어려운, more difficult. 뭐 어려운이란 뜻으로 hard도 있죠. hard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하고 싶으면 얘는 harder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math is hard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의미 전달할 때 어떤 애들은 er 붙이고 어떤 애들은 more를 붙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하는 질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해볼까요? 어느 게더 크니? A냐 아니면 B냐 이런 표현을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A냐 B냐 이런 표현하고 싶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Which is bigger? 어느 게더 커? 이 뜻이죠. Which is bigger? 한 다음에 쉼표하고 A나 B 중에서 하고 싶으면 A or B.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크냐 호주가 크냐 이런 거 which is bigger China or Australia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죠. which is bigger China or Australia. 그 다음에 뭐 어느 것이 더 넓냐 해볼까요. 어느 것이 더 넓냐 네 방이냐 내 방이냐 뭐 which is 넓은 하면 large인데 1로 끝났으니까 R만 붙여서 which is larger your room or mine 네 방이냐 내 방이냐 어느 것이 더 넓니 이런 것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더 키가 크냐 이런 거 누가 더 키가 크냐 할 때는 who로 의문사를 바꿔서 who is taller who is taller 뭐 제임스냐 or 제인이냐 who is taller James or Jane 이런 식으로 쉼표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단 말입니다. 비교급 뒤에 A냐 아니면 B냐라는 뜻으로 A or B를 제시한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is heavier 하고 있죠. 어느 게더 무겁니? heavy 원래 모습. 지금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스펠링 기본적인 스펠링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생 된거뭐 모릅니까? 중학생이면 스펠링 같은 것도 좀 어렵다 싶으면 좀 써보 연습 공책 같은 거 옆에다가 빈종이 이면지 같은 거 펼쳐놓고 쓰기 연습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돼 있습니까? 학생 맞습니까?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뭐뭐뭐 쓰기 시험 뭐 수행 평가할 때도 쓰기 연습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제 같은 거할때 스펠링 기본적인 게안 되면 뭐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남들 다 점수 영어 가지고 점수 따고 있을 때뭐 영어는 포기하고 딴 과목으로 그걸 다뭐 채워 넣을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건 하세요. heavy 하면 무거움이죠. 뭐 heavy의 반대말은 뭡니까? heavy의 반대말은 가벼운이란 뜻의 light 얘기한 적이 있었죠. 더 가벼운 하고 싶으면 lighter. 뭐 어느 것이 더 가벼우니? which is lighter. 뭐 어느 게더 무겁니? which is heavier. this is heavier. 이게 더 무거워. 뭐이 뒤에는 저것보다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this is heavier than that 이런 식으로 이게 저거보다 더 무거워. 아이고, that. that. This is heavier than that. 그 다음에 여기는 A or B, Susan or Rachel 붙여놨죠. Who is taller, Susan or Rachel? 누가 더 키가 크니? Susan이니 아니면 Rachel이니? Susan is taller. Susan이 더 커. 뭐 비교 대상 than Rachel 이런 걸 붙여주면 완전한 표현이 되겠죠. Susan is taller than Rachel.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 하는 내용입니다. 플러스. 자, 비교 표현은 비교급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어떤 또는 가장 어찌 라는 뜻을 가진 최상급 표현도 있죠. 3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고 그 중에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말로 가장 뭐 키가 큰, 가장 뭐 차가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가장 빠르게, 뭐 어찌시도 쓸수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오케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했습니까?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 했으니까 가장 키큰 하고 싶으면 더 톨리스트 한단 말입니다. 더 톨리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키가 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famous, popular 이런 경우에 the most famous, the most popular 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유명한,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인데 funniest 썼으니까 funniest는 funny로부터 왔죠. funny의 뜻은 재미있는이 아니고 정확하게 익히면 웃긴이죠. 웃긴. 더 웃긴 하고 싶으면 funnier가 될 거고 가장 웃긴 하면 funniest가 되죠. y로 끝났으니까 i로 바꾼 다음에 er이나 또는 est.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funniest movie. 오케이. 여기 이제 최상급 표현이 조금 부족하죠. 우리가 배웠던 거 하면 최상급 표현 뒤에는, 최상급 표현 뒤에 주로 두 가지가 올수 있다 했는데, 어디 어디에서 가장 재미있는 할 수도 있고, 뭐뭐뭐뭐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전치사 in을 주로 쓰죠.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장 웃긴 영화야 하고 싶으면 this is the funniest movie. 한국에서 하고 싶으면 in Korea 이런 식으로 this is the funniest movie in Korea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은 어디 어디에서는 in을 쓴단 말이죠. 그다음 뭐뭐 둘 중에서 할 때는 전치사 in 말고 of 쓴다고 했었죠. 뭐 여기 모이뭐 in Korea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영화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movies. of 뒤에는 뭐뭐 들 중에서란 뜻이니까 복수명사 써야 된다 했습니다. of 뒤에 뭐뭐 들 중에서니까 복수명사, of 뒤에 복수명사, in 뒤엔 단수명사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래서 he is the most famous singer. 그는 가장 뭐 유명한 가수야. where에 대한 대답 붙였으니까 전체 in Korea 한국에서. 또는 뭐 모든 가수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sing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어디 어디에서 또는 뭐뭐들 중에서 이런 최상급 표현도 비교 표현에 포함되고, 셋 이상을 비교 중에 셋 이상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어떤 것을 고를 표현할 때 최상급 표현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숙제죠. 혹시 숙제라고 해놓고 내가 풀이 안한거 있나? 시험이었고. 혹시 숙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해놓고 풀이 안한거 있으면 학원에 와서 말해주세요. 말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능력 여부 묻기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문법 시간에서는 뭐 언제 배운 거냐면 조동사라고 했고, 초등부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던 거, 양념시라고 했던 녀석이죠.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가 포함되죠. 첫 번째, 비동사 쓰는 거. 두 번째, 하다시 속에 do나 does나 시제가 과거일 때는 did가 숨어있는 형태들. 세 번째가 조동사들이었고, 조동사 중에는 양념시 중에는 미래 표현을 할때 쓰는 will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표현하는 can.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나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should나 should, must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이외에도 뭐뭐 해도 됩니까? 저 집에 가도 돼요? 또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허락과 추측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may 이런 것들이 조동사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can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can 같은 경우에 지금 배우는 거는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 can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의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청도 있었습니다. 요청. 그 다음에 가능성. 뭐뭐 할지도 몰라.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그 다음에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는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요청이었고요.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게 가능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뭐 허락이 또 있었어요. 허락.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거할 때도 얘가 쓰이죠.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할수 있어. 그는 뭐뭐 할수 있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이런 게 능력이었습니다. 하나씩 기억나야죠. 다 배웠던 건데. 자, 요청부터 해볼까요?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가 요청이고, 그때 Can you help me? 쓰죠.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자, Can you help me? 몇종 세트라 했습니까? 요청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기억나야죠. 자, 그때 can은 요청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 뜻으로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허락의 can 한번 볼까요? 저 집에 가도 됩니까? 하는 두 가지 표현 배웠어요. 저 집에 가도 됩니까? 아,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가 허락의 can입니다.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기억나셔야죠.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이건 허락이죠. 요청과 허락은 분명히 다르지만 can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도 요청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가능성.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할때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 뜻도는 있어서 It can rai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It can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이때는 가능성이고요. 이때 바꿔 쓸수 있는 것도 may죠. It may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어. It can rain. It may rain. 가능성의 can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얘들은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은 can이 능력이니까, 자, 이제 얘기해야죠. can이 능력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can이 요청이 아니다. Can you help me? 이런 게 아니네. 뭐뭐 할지도 모른다도 아니로 이 문장에서는 이거 뭐뭐 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받는 것도 아닌 캔일 때 능력이다. 난 수영할 수 있어. 너 그거 내일까지 할수 있겠니? 이런 거 능력 묻는 거죠. 능력 물을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e able to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 답답한 게 선생님 be able to 하면 이 be는 주어가 I면 am으로 바꿔야 되고 he면 she로 아니 뭐 he, she, it이면 is로 바뀌어야 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헤이, 그러면 여기서 바로 Can you speed up? 바꿔 쓸수 있는 건 너는 속도를 높여줄 수 있겠니? 라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지 요청 아닙니다. 요청 아니고 가능성 아니고 허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 뭐다? Are you able to speed up 이겠죠. Are you able to speed up? Can you speed up? 능력을 물었기 때문에 ca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서로 상관없는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 요청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를 가지고 are you able to help me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조동사 can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묻고 싶을 땐 여기 you를 넣으면 되겠고, 뭐, 그 남자가 뭐할수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 he. 그 다음 내가 뭐할수 있을까 하고 싶으면 I.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때. 뭐, 그들이 할수 있니? Can they? 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be 동사 같은 경우에도 be의 형태로 써야 되죠. 또는 하다시 같은 경우에 do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 Can you do it? 뭐, can you b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능력. 이나 가능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능력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can만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 Can you swim? 같은 표현 말해 소리 내어 말해 봅니다. Can you swim?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Are you able to swim? Are you able to 뒤에 수영하다라는 동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Are you able to swim? Can you swim? 오케이. 그 다음에 Can he come home early tonight?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성이네요.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Can he come early tonight? 그는 일찍 올수 있냐? 오늘 밤에. 그래서 얘는, 자, 이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Can you swim은 능력이기 때문에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어. able to. able만 쓸게요. 하지만 is he able to come home early tonight은 안 돼요. 얘는 뭐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아까 얘기했던 가능성. Can he come home early tonight? 그가 오늘 밤에 일찍 올 수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남자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묻는 표현에 대해서 뭐,
Can you swim 했을 때 수영할 수 있으면 Yes, I can 해야지. Yes, I am이나 Yes, I do, Yes, I did 이딴 거 전부 다안 되죠. Can you swim? Yes, I am이 아니고요. Yes, I can't. Can you swim? No, I can't.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능력을 표현할 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표현하는 거냐? 뭐뭐를 잘한다는 건 능력을 갖고 있다는 표현인데 지금까지는 can,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can 말고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한 거예요. 능력을 표현할 때 be good at. Be good at 한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암만 길어봤자 it 할수 있는 거 또는 뭐 경우에 따라 them 어쨌든 무슨 씨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다가 명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데 자명그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것 이러면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동명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얘 at이 전치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be good at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수영 잘한다는 표현을 이걸 응용해서 만들어 보면 나는 수영한 잘한다는 표현은 I am good a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틀린단 말이죠. 왜 틀려요, 선생님? I'm good at swim. 나 수영 잘한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쓰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냐? 여기 잘한다고 그래놓고 여기다가 어떤 뜻을 갖다 붙여놨냐면 수영하다를 붙여놨어. 그러면 난 수영하다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수영하다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수영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오가까지만 배운 친구들은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지.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쓰면 되지. 이러면서 이거 씁니다. 이것도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또온것 같은 전치사 아니라 했어. 근데 느낌상 전치사의 투하고 투부정사의 투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전치사 연달아 두번 쓰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어떡해요? 수영하는 것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 있지. swim 같은 경우엔 모자로 끝났어. 모자. 자모자죠. 이게 자음이라 했습니다. 자음. 우리말에 모음처럼 보이지만 영어 모음은 A, E, I, O, U 밖에 없고 W는 여기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자모자니까 M을 한번더 쓰는 거고 뭐 그런 거 설명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고요. 어쨌든 전치사 뒤에 수용하는 것 하고 싶으면 동사를 수용하다를 수용하는 것 만들어야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I am good at swimming 하고 같은 표현은 I can swim 이고요. 여기다가 좀더 강조해서 넣고 싶으면 well도 붙일 수 있겠죠. I can swim well. 난 수영할 수 있어. 어떻게 할수 있다? 어찌시죠? 잘할 수 있어. 라는 표현과 I am good at swimming. 난 수영하는 것을 잘한다. 라는 표현이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야?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수 있냐? 같은 표현은 여러 가지 해볼까요? 같은 표현. 일단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 Can you speak English? 했을 때 일단 얘가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뭐뭐 해주세요입니까? 뭐뭐 할수 있냐고 묻는 겁니까? 뭐뭐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답니까? 아니면 뭐뭐 좀 해도 됩니까?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는 거야. Can you speak English가 영어 할수 있냐고 묻는 건지, 영어 좀 해달라고 말하는 건지, 영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영어 할지도 모를까? 영어를 할 수도 있을까? 이건 아니고요. 영어를 좀 해도 됩니까? 라고. 이런 거다 아니죠. 능력,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 거니까. 이세네 가지 뜻 중에 능력이니까. 그래서 be able to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Are you able to speak? to는 to 부정사 만들면 되니까 to 뒤에 동사원형 Are you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근데 대답은 좀 조심해야 돼요. Can you speak English라고 물었을 때는 Yes, I can 해야 되겠죠. 하지만 Are you able to speak English 했을 때는 Yes, I am 해야 되겠죠. Yes, I am able to speak English. 자, 여기서 말이 안 끝났네요. I'm good at speaking English. 영어하 는 것을 잘한다. 전치사 뒤니까 여기에 조심해야죠. 이 자리에 speak 동사 원형이나 to speak 이런 거면 다 틀렸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Can they climb up the tree? 그들은 나무를 기어 올라갈 수 있니? 했어요. 뭐 이거 같은 표현은 뭡니까? Are they able to climb up the tree죠? 뒤에 동사 원형. Are they able to climb up the tree? Can they climb up the tree? No, they can't climb up the tree. 이번에 못하네요. 오케이. 근데 Are they able to climb up the tree라고 물었을 때는 No, they aren't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거할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지 이건지 할수 있죠? 오케이. 숙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에 들어가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